그리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말로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현관 앞을 돌아다닌 것처럼 이리저리 슬리퍼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의 공포사연 시간입니다.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. 퇴근 후 구두를 신고 집으로 가던 길에 멀쩡하던 구두굽이 부러졌어요. 저렴하게 산 거라 그런지 구두굽이 부러지면서 밑장까지 뜯겨져 버렸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가로등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가 있더라고요. 속으로 저거라도 신고 가야겠다. 근데 누가 멀쩡한 슬리퍼를 저기다 버려놨지? 하며 신으니 조금 크긴 했지만 덕분에 집에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. 집에 도착하니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고 저도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런데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! 일어나봐! 갑자기 급하게 잠을 깨우더라고요.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. 너 신고 온 슬리퍼 뭐야? 뭘 주워온 거야? 집에다가 말해봐 얼른! 엄마 무슨 일이야? 비몽사몽하는 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하지만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뭘 주워왔길래 자꾸 엄마 꿈속에서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냐고! 그때 내리에 스치는 한 가지 바로 슬리퍼였습니다. 엄마 전 집안에 불을 전부 켜고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거실 쪽으로 던져져 있고 정말로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현관 앞을 돌아다닌 것처럼 이리저리 슬리퍼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이 슬리퍼의 주인인 그 망자, 그 영가가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신고 다녔던 게 맞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엄마는 당장 슬리퍼를 버리고 오겠다며 갖고 나가셨습니다. 그나마 엄마가 대차다. 버리고 온 엄마는 말씀하셨어요.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절대 함부로 주워오는 게 아니잖아. 그렇게 하면 안 돼.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오거나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있다면 당장 버리시길 권유합니다. 태국인가? 그쪽 라인 아시아 그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처녀 총각으로 죽으면 그 사람의 사주를 쓰고 그 사람의 돈을 빨간 복주머니나 이런 빨간 봉투에 담아서 길거리에 일부러 버려요.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주워가면 그 사람하고 연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연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.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풍습이지. 그래서 귀신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. 그리고 신발의 의미는 산 사람의 기운을 신체적인 걸 신고 지탱을 하고 모든 인생의 험한 길을 같이 걷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꿈에서도 신발을 잃어버리면 내 운이 꺾이는 거야.
근데 죽은 사람의 슬리퍼를 신고 지배를 갖고 왔으니 그 얼마나 섬찟해.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 살해자처럼 그런다면 나 같으면 집 어기까지 다 왔을 때 그 슬리퍼를 전봇대나 어디 교차로에 고스란히 벗어놓고 나는 그냥 부러진 구두를 신고 나머지 10m, 5m 걸어서 집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. 사랑하는 꽃님들, 우리가 살아생전에 손때 묻은 염력이 묻어있고 모든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죽은 자의 물건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.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? 사랑하는 꽃님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